왔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구예요.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뭘까요? 빵빠빵. 버거킹이에요. 이거는 감자인가 보다. 감자. 아유, 감자. 오늘은 제가 그냥 주니어 와퍼 할까 하다가 그냥 남자답게 와퍼 두 개로 하겠습니다. 얘는 그냥 와퍼. 얘는 치즈 와퍼예요. 네, 요거 두 개. 사실 제가 이제 먹방을 하게 되면은 후딱후딱 먹어치우는데, 그러면은 뭐, 살찌는 건 제가 괜찮아요. 살찌는 거는 각오하고 먹는 거니까 콜라예요.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먹고 나면은 감흥이 없어요, 먹고 나서.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. 그래서, 부끄럽다. 웬만하면 좀 천천히 먹고 싶은데, 먹방이니까 또 특별히. 이렇게 침실에 누워서 이렇게. 자, 아, 콜라가 시원하네. 감자 한번 뜯어볼까요? 아유, 감자 너무 조그마하. 감자는 그냥 한 입에 넣는 거 한번 해야 되는데, 한 입에 넣는 거. 감자 한 입에 넣는 거. 이게 한 입에 들어갈 거. 왜 이렇게 조금 줘, 여기는 감자를? 한 입에 들어갈까요, 감자가? 빡빡해. 한 주먹 더 있는데, 이거는 먹고서 후식으로 먹을까요? 사 먹으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. 먹어버릴까? 먹는 김에? 먹는 김에 그냥 먹어버릴게요. 감자 끝입니다. 하나, 마지막. 다 먹었어. 너무 빨리 먹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제가 맛을 음미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. 은근히 버거킹 양이 또 많아요. 그냥 와퍼부터, 그냥 와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1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. 막 미친 듯이 먹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. 그래도 최대한 빨리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. 와퍼예요, 와퍼. 마지막으로 다 먹었습니다. 조금 짜증나는 게 여기 와퍼가 좀 작은 것 같아요, 딴 데보다. 씨. 근데 와퍼 하나 먹으면 되게 배부르거든요? 주니어 와퍼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주니어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. 주니어 썼으면 이거, 씨. 너무 양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.
원래 와퍼는 한 개 먹어도 배부르거든요, 원래. 시간 남겠는데, 이거. 에휴. 자, 이번엔 치즈 와퍼예요. 치즈 와퍼. 아, 이거 이렇게 빨리 먹어버리면 제가 더 이상 음미할 수가 없어. 즐길 수가 없잖아요. 여러분 또 보시는 분 또 즐거우시다면은 먹어드리겠습니다. 일단 빠르게. 예.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요. 또 얼마 안 남았어요. 마지막은 좀 냉정해야 돼요. 저도 좀 즐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. 아유, 토마토 빠졌다. 다 먹었습니다, 이제. 아, 이거 아껴 먹어야 되는데, 이거. 마지막이요. 아, 아깝네. 나 남겨놓을까, 이거, 그냥? 아, 토마토. 너무 허무합니다. 먹고 나니까 분량도 남았고. 아유, 원래 양이 늘진 않았을 텐데 양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러죠? 이제 침실이에요. 베개 두 개 있어요. 저랑 함께 주무실 분 오세요. 좋습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앞으로 한번 해볼까? 요쯤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밌고 맛있는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예. 또 한번 또 조만간 또 빠른 시일 내에 찍어 올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죄송해요. 어색하네. 오랜만에 했더니. 성부였어요.